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슈룹 4화에서 막판에 세자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세자를 데뷔 조씨가 죽였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만약에 데뷔가 세자를 죽였다면 할머니가 친손주를 죽이는 작품을 계속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수많은 사이코패스 캐릭을 봤지만 친손주를 죽이는 악당은 기억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번 영상은 세자를 죽인 진짜 범인 지목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말씀드려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중전의 슈룹이 아니죠. 데뷔도 본인의 슈룹으로 2호를 지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슈룹으로 자식을 지키고 있죠. 데뷔는 아들 2호를 많이 사랑합니다. 4화에서 멀쩡히 돌아온 세자의 모습을 보고 데뷔는 2호를 바라보았죠. 2호의 눈은 너무나도 세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머니가 제거한다고요? 그것도 본인의 피가 흐르는 친손자를요? 말이 안 되죠. 강한 이씨 왕권의 지속을 위해 몸이 약한 왕을 미리 제거했다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이 드라마의 제목과 주제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4화에서 데뷔는 황원영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이마령에게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데뷔는 지금의 세자에게 애정이 있습니다. 혹시나 데뷔가 지금의 세자를 죽였다면 그 이유는 세자가 2호의 아들이 아니라 이전 태인 세자의 아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럴 확률도 거의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자를 암살하려고 한 진짜 범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제 보검군이 배동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아주 간단하게 좁혀지죠. 세자는 건강하고 새롭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생겼으니 딱 3명으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영의정 황원영입니다. 두 번이나 데뷔를 찾아가며 의성군을 밀어달라고 압박했죠. 그런 황원영에게 데뷔는 때를 기다리라 말합니다. 세자가 피를 토하며 쓰러질 때 황원영은 많이 놀란 모습이었죠. 예상 밖의 일이 펼쳐졌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황원영은 데뷔의 말을 거역하면서까지 독단적으로 행동할 바보도 아니고 표정에서도 너무 당황한 모습이라 범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전에 드라마의 제목 슈룹을 말씀드렸었죠.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는 서열 1위에 오르면 다른 수컷 사자의 새끼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왕실의 세계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왕의 후보에 올랐다가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면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초시에는 의성군과 보검군과 성남대군이 합격했습니다. 그 어머니들은 아들을 왕으로 만들지 못하면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자를 죽인 범인 후보 두 명은 황기인과 태소용입니다. 먼저 황기인입니다. 진범으로 가장 유력합니다. 3화에서 데뷔는 황기인을 보고 자신의 옛날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데 그 물불이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냉정한 인간들이죠. 황기인은 아들 의성군이 배동에 오르지 못하고 심지어 보검군이라는 새로운 강적을 만나게 되며 급격히 입지가 좁아집니다.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왔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의성군은 절대로 세자가 될 수 없죠. 아버지와 그의 세력들을 믿고 일을 벌였을 확률이 큽니다. 마지막 세자 암살범 후보는 태소용입니다. 데뷔 조씨의 의뢰를 받고 세자를 죽이려 했다는 의견에는 무조건 반대하지만 어머니로서 자식이 너무나 총명하고 강력한 후보로 급부상해서 욕심을 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검군에 대한 홈페이지 소개를 보면 자꾸만 엄마 태소용이 발목을 잡는다고 써있는데 세자를 죽이려 한 범인이라면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은 너무 약하죠. 태소용도 의심은 가지만 황기인보다는 확률이 많이 낮습니다. 지금까지 세자의 암살범을 추측해보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이마령과 2호도 너무 마음 아프고 분노에 차있겠지만 데뷔 조씨도 치를 떨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뷔는 황원영과 황기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거예요. 하지만 데뷔는 절대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겁니다. 4화에서 데뷔는 본 것은 눈 감고 들은 것은 잊고 하고픈 말은 꾹 참거라 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 2호에게 눈에 가시 같았던 황씨 세력인데 이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기 때문에 피의 복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수를 행하려면 강한 힘이 있어야겠지요. 그것도 황씨 세력에서 힘을 빼앗아 온다면 더욱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저는 예전 영상들에서 병조판서 윤수강이 게임체인저임을 말씀드렸죠. 윤수강의 딸이 성남대군과 인연을 맺을 것이다 까지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윤수강은 병조판서입니다. 병조판서는 현재로 치면 국방부 장관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직책이죠. 대비가 황씨 일가를 박살내려면 반드시 윤수강과 황원영을 떼어놓아야 합니다. 윤수강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딸을 왕비로 만드는 것과 자신의 윤씨 가문을 학살한 황원영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윤수강도 대비의 지원이 필요하니 두 사람은 서로 윈윈 관계입니다. 사화에서 성남대군은 윤수강의 딸과 만납니다. 이때 열흘 후에 보자고 했죠. 과연 열흘 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서촌 백상들의 밀란입니다. 윤수강의 딸은 심성이 착해 보였습니다. 시중의 표정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윤수강의 딸은 밀란이 일어났을 때 아픈 사람들을 돕다가 위기에 처해집니다. 이때 성남대군이 구해주겠죠.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서촌 출신인 성남대군은 밀란을 잘 해결하고 이후에 신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세자가 죽게 되면 대비와 윤수강은 보검군을 밀게 될지 아니면 성남대군을 선택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딸의 간곡한 부탁으로 윤수강은 성남대군과 이마량의 편에 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스토리 전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